안녕하세요. 저는 장종환 작가고요. 제가 주로 다루는 매체는 회화인데 그림이랑 다른 오브제랑 뭐 아니면 다른 장르랑 결합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작품을 통해서 좀 우리가 마주하는 비극이나 뭐 불안 이런 거를 희극적으로 번역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는 회화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이제 꿀벌이 이제 흔적도 없이 몇억 마리가 사라졌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고 작품을 이제 구상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전에 상상으로만 해오던 어떤 재앙의 징후 이런 것들이 제 눈앞에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난 걸 보고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놀랐고 이 꿀벌들이 원래 살던 터전을 버리고 어딘가 다른 이상향의 세계 혹은 사후세계 이런 걸로 이제 갔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약간 부조리극 같은 연극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머라는 코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일단은 무조건 즐겁게 봤으면 좋겠긴 한데 제 욕심에 뭐이라면 돌아가는 길에 어떤 그 찝찝함 그 작품 재밌었는데 뭔가 이상해 약간 그런 느낌 예를 들면 뭐 저 회화에서 왜 저 인간은 벌의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풍경은 과연 실제 하는 곳일까 뭐 이런 등등의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제목은 이제 그린 베레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이제 재작년에 친환경 관련 전시를 하면서 여정을 담은 영상인데 이제 점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동료 작가들한테도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화두는 환경이냐 작품성이냐 뭐 이런 질문을 꼭 하면서 그 되게 다양한 대답이 많이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예술이 뭐 대중문화에 비해서 파급력도 약하고 뭐 과학이나 뭐 법 제도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환경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뭐 이런 전시를 통해서 뭐 한 10명의 아이들에게 좀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을 또 제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으면 그 예술로서 이제 큰 뭔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뭔가 이게 재앙을 막는 뭐 바리케이트가 될 수는 없지만 과속 방지턱 같은 그 정도 늦출 수 있는 역할이라도 예술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